네, 그래도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수급을 바탕으로 또 전략 세워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단어로 수급 포인트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제일 중요한 게 향후의 전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급 포인트는 연말 수급으로 하겠는데요. 뭐 11월도 다 갔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장이 오늘 상당히 또 재밌죠. 청개구리 장입니다. 거의 뭐 중소형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움직여버리고 또 반대로 대형주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중소형주가 움직이죠.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멈춰버리고 장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버리고 왜 이런 그 현상이 나올까요?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수급이 얇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도 똑같죠. 귀가 얇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수급 포인트 연말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워낙 탄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또 계절적으로 볼 때 연말 그러면은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었죠. 우선 좋은 측면 전에 나쁜 것부터 말씀드리고 해석시켜야 되니까 수급 관련 잠재 악재라 그러면은 뭐 늘 불안한 게 하나가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시행될 것인가 하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불안감은 많이 없어졌죠. 뭐 내년을 밀렸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니까 다시 뭐 연말, 내년 지나면은 결국은 다시 이 문제는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잠재적으로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게 환율이죠. 뭐 달러의 흐름, 원화, 특히 이제 엔화가 문제죠. 엔화의 약세는 경쟁 관계로 볼 때도 늘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데, 자, 요 부분 이제 수급의 악재가 되겠고, 자, 이걸 제외하면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12월이면 또 배당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배당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건 호재가 되겠고요. 또 이제 결산이니까 공매도 그동안 많이 쳐놨던 공매도를 치려면은 결국은 대차 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가야 되는데, 이제 결산 시점 다가오기 때문에 빌려갔던 거 갚아야 되겠죠. 보통 대차 거래의 기간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 간의 문제긴 하지만은 보통 연말에는 배당도 있으니까 많이 회수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긍정적이 되겠고. 거기다 또 연말이면은 또 펀드들 또 이쁘게 꾸며야 되겠죠. 연말 윈도 드레싱 물량도 있고요. 상당히 어려웠던 장이기 때문에 또 매니저들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타 연기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목표 비중 채워야 되겠죠. 자, 그 수요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큰 돌발 악재가 없다 그러면 돌발 악재 나온다는 얘기는 외국인 매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종합적인 수급은 좀 연말로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서 뭐 결론은 그거죠. 장 방향이 안 보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 전략,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 그걸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항상 위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함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통향 업종별로 종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으로는 또 양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다소 엇갈리고 있네요. 예, 조금씩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인 4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양이 좀 적습니다. 지금 700원 넘어가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데 화끈하게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고요. 자, 기관도 매수세가 이어지는데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랬었고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올 때 제가 이거는 뭐 단기적인 현상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점수는 깎아먹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엔화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뭐 전기가스 금융 쪽에 매도가 나오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강력한 매수 매수가 들어온 쪽에 있죠.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서비스 업종 정도 매수를 하더라. 뭐 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대부분 업종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전기가스 쪽에 매도가 나오고요. 기타 전기전자, 뭐 운수 장비, 금융, 뭐 서비스 철강, 건설 등등에서 고르게 들어온다는 느낌. 약간 프로그램 매수 성격이 가던 얘기가 되겠죠. 자, 매수 종목들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확인하게 드러난 종목들이 있죠. 자, SK하이닉스가 상거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보이고요. 자, 네이버, 삼성중공업, 뭐 삼성전기 대부분 다 좀 굵직굵직한 종목이 보이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에 완전히 꽂힌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까지 해서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지만
전기전자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많은 게 최근에 한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종목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잠깐 광고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7성급 호텔 헤드셰프 출신 에드워드 권 고급 레스토랑 파스타 소스의 맛과 레시피 그대로 에드워드 권의 파스타 소스 에드워드 권의 특별 레시피 그대로 에드워드 권 셰프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파스타 메뉴의 맛과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 가공 토마토 케첩 대신 이태리에서 공수한 토마토 홀과 이태리산 스파게티 면을 사용하여 이탈리아식 정통 파스타의 깊은 맛을 살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파스타 소스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대형 마트라든가 슈퍼마켓에서 많이 팔고 있잖아요. 워낙 대중화된 음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만의 어떤 독특한 레시피, 그런 노하우를 녹여놓을 수 있는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건의 파스타 소스. 네, 저희가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는 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략이라 그러면 가장 큰 전략,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짜고 들어가는 게 전략이 되겠죠. 전략은 방향입니다. 위냐 아래냐 방향인데 그 방향 자체는 여전히 변함없죠. 그대로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술만 계속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점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죠. 자, 어제 중소형주 뛰었다가 오늘 대형주 뛰었다가 또 내일은 또 뭐가 뛸지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힘만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경기민감 대형주는 당연히 일정 비중 계속 유지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시고 개별주 실적과 모멘텀을 겸비한 개별주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비중도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2060포인트 지난번에 2050, 60 돌파할 때 우리가 고생했던 게 환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지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또 달러의 방향이 확실히 꺾이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지금과 같지 않고 대규모로 들어오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경기민감 대응주 비중을 더 늘려주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 거죠. 아직 그 시점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술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말씀드렸던 2060포인트 달러 외국인 수급 여기에 변화에 따라서 비중만 나중에 바꿔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